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초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병옥 골프랩의 멤버시죠. 이상호 님이 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인에서 온 이상호입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이제 이상호 님은 지난주에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 주 연기돼서 오늘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연습을 하셨고 또 어떤 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아, 예, 지금 껌스윙하고 절세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예, 영상을 많이 보면서 그게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점검도 받을 겸,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네, 좀 받아서 좀 어떤 방향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방송인인데요? 너무 말씀 잘 하시는데? 아, 그 제가 스윙을 보니까 스윙이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한번 스윙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무서운 초대 시간은 제가 신의 능력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팍 고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연습 방향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정 그리고 앞으로의 연습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용인에서 오신 이상호님과 함께하는 무서운 초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번 아이언이죠? 네. 네. 오, 단단해. 스윙이 진짜 단단해요. 또. 좋습니다. 또.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샷이 너무 좋고, 특별히 뭘 고쳐드려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좋아요. 절스5도 너무 좋고, 이제 절스5라는 건 이제 우리 멤버분들은 아시지만, 절대 스윙 5단계를 저희가 이제 절스5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자세도 좋고, 그 다음에 샷도 좋고, 그 다음에 껌도 좋고, 지금 연배가 73년생이시니까 이제,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48로 내려가시겠지만 지금은 50이잖아요. 어찌됐건 지금 50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 연배에 비해서도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 다만, 그래도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 딱 결론을 내드릴게요. 없다. 고칠게.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레슨 처음이죠.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어요. 오늘 새로운 기술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런처를 드릴게요. 런처 아시죠? 어드레스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동작이 사실은 뭐 구분 동작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동작이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뭔가 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꺾어, 들어, 떨궈서 쭉 내가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 보여.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치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내가 치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요 다음 레벨이 런처예요. 근데 제가 런처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마도 이 영상이 먼저 나갈 것 같아. 제가 런처 시스템이라고 지금 촬영을 해온 게 있는데 이게 좀 먼저 나갈 것 같은데 자 준비해 보세요. 여기에서 그 하나만 더 쳐볼게요. 네, 이상호님은 스윙이 굉장히 좋은데 느낌 자체가 약간 내가 무언가를 치겠다는 히팅 능력이 히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히팅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 너무 좋아.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히팅을 하면 볼이 두껍게 맞고 얇게 맞고 잘 맞고 두껍게 맞고 얇게 맞고 잘 맞고 그래요. 왜? 내가 치니까.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바로 뭐냐면 이 오른 어깨였어요. 어드레스 해보세요. 자, 백스윙 들고. 백스윙 갔죠? 갔으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조만간에 옥스윙 뭐 스윙의 정석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될 것 영상이 나갈 건데 팔을 이제 모으는 건데 지금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잘 모으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마 충돌이 생길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이 오른 어깨를 그냥 떨고 있죠? 떨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탄력에 의해서 그냥 쑥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여기서 계시면요. 여기서 백스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밟고 와서 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보여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항상 일관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는 절대로 휘둘러서 치는 게 아니에요.
휘둘러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쏴야 돼요. 그냥 쏘는 거예요. 그 쏘는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어깨예요. 오른 어깨가 떨어졌더니 올라가더라. 또 껌스윙이면 떨어졌더니 올라가더라. 내가 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립은 세게 잡혀 있어야 돼요? 약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립을 잡는 것 같지도 않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떨어뜨렸더니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채를 한번 더 살짝 던져보면 떨어뜨렸더니 올라가더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떨어뜨렸더니 올라가더라. 저는 지금 사실 늦게 놨거든. 그래서 좀 위로 날아갔잖아요. 그냥 나는 그 정도만 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윙을, 자, 와보세요. 빈스윙 한번 해보십시오. 빈스윙. 떨어뜨렸더니 올라가더라. 그렇지. 또 떨어뜨렸더니 올라가더라. 그렇지. 또 바닥 스치면서 떨어뜨렸더니 퉁. 그렇지. 올라가더라. 그렇지. 또 그리고 떨어뜨렸더니 올라가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호님이 우리가 사실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숙이잖아요. 어드레스를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상호님이 지금 어드레스가 굉장히 그 역동적으로 숙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어드레스의 뒷감당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버틸만 하세요? 좀 부담 오죠? 부담 오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상호님은 이만큼도 숙일 수 있어요. 이만큼도 숙일 수 있고 이만큼도 숙일 수 있어. 뭐 선수들처럼 선수가 이렇게 숙이지 않지만 그럼 뒷감당이 뭐냐 이거예요. 이 파스처가 유지가 돼야 돼요. 죽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편하게 치려면 근육질이시네. 약간 이게 아니라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 감당하면 되냐면 요것만 감당하면 돼요. 텐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네. 편하죠? 네. 그러면 이 저항이 안 걸린다는 뜻은 뭐냐면 몸의 회전이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숙여가지고 옆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 위로 그냥 들고 확 떨궜더니 올라가게. 그냥 거의 서서 친다는 느낌. 요것도 제 설명이 되겠지만 제가 서서 한번 가볼게요. 셋업을 서서 그리고 백스윙 위로 그냥 들어보세요. 들고 떨어서 그러면 몸이 막 정신없이 빨리 돌아가요. 서서 서서 그렇죠. 서서 위 아래 위 그렇지. 오 좋아요. 또 떨구로 가는 거예요. 바닥 스쳐야죠. 위 아래 위 바닥 스쳐야죠. 다시 그 좀 가까이로 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위 아래 위 그렇지. 버티고 스탑. 여기서도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섰었잖아요. 이게 쓰시면 돼. 이렇게 하고 한 시간 있을 이렇게 하고 한 시간 있을래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한 시간 있을래요? 근데 물론 둘 다 한 시간 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만 있어야 한다면 이게 훨씬 낫죠? 다시. 그러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서서 위 떨고 위 똑바로 쓰세요. 똑바로 쓰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자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자, 이거 다 여러분들께 나갈 내용입니다. 서서, 위, 아래 위! 딱 쓰십시오. 그리고 팔꿈치 모으고. 그렇지, 좋습니다. 다시. 자, 위, 아래 위! 모으고. 그렇지, 좋았어요. 쳐보세요. 쳐보세요. 그럼 이제 이게 절스5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안 들어갔냐? 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렸으니까. 근데 껌 안 하셔도 돼, 일단은. 자, 서서. 서서. 자, 되게 어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서면. 섰는데 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100% 쉔크 날 거예요. 그냥 떨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 가까워도 돼요. 자, 위. 아래 위! 버티고, 모으고. 그렇지. 왜? 탑 볼랐죠? 왜?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상호님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피니쉬 때, 이렇게 모여요. 이게 모이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공을 칠 때 충분히 얘가 그 간격을 유지한 게 아니라 빨리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기서 넓었던 원이 좁아지는 경우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건 알고만 계십시오. 서서 그냥 늘어뜨리세요. 치려고 하지 마시고 둘 버티세요. 가만히 서 계세요. 그렇지. 나이스 샷. 좋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거리도 내실 수 있고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공을 쳐서 골프를 치는 건 제가 청소기로 예를 들거든요. 골프 레슨을 배우지도 않고 그냥 유튜브만 보면서 혼자 이렇게 작대기질하는 분들은 빗질학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슨을 배워서
오늘 이 시스템 말고 내가 이렇게 절수로 해가지고 절대 스윙으로 스윙을 잘하는 분들은 그나마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우는 이 시스템은요, 로봇 청소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가사 도우미분의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냐. 골프는 도우미를 못 받잖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로봇 청소기가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라운드를 할 때 처음에는 되게 잘 치다가 나중에는 후반에 가면 뭐 한 14홀쯤 가면 막 체력이 떨어지고 그래요. 공도 안 맞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후반 스코어가 안 좋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시스템으로 치지 않고 다 휘두르는 걸로 치는 분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그리고 뭐 보면은 신라고님이 요즘에 시스템으로 잘 치시는 것 같고, 자, 그냥 서서 절대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떨궜더니 끝이에요. 모으고 떨궜더니 끝이에요. 가만히 버티세요. 그 스윙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숙제가 생겼죠. 높이가 달라졌죠. 그럼 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높이를 찾아야 되겠죠? 지금 높이가 높으니까 탑이 나잖아요? 다시. 금방 찾아요. 자, 회원님 할 건 없어요.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있다? 그냥 떨구기만 하면 공이 다 우측으로 밀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떨굴 때 그냥 떨군다고만 생각하지, 얘를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 얘는 떨굼과 동시에 약간은 돌리려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진짜 오늘 레슨 내용 많이 나간다. 왜냐면 잘 치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졌어, 제가. 둘, 빵. 버티세요. 모으고. 그 스윙. 좋았어요. 또 밀렸죠? 탐나고, 다시. 스윙 진짜 좋습니다. 자, 수직으로. 그리고 바닥. 좀 더 느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셋. 쭉. 좋았어요. 이번에도 스윙. 손 되게 잘 돌렸거든요? 이번에 손 잘 돌렸는데 탑 볼랐죠? 다시. 조금 더 숙이셔도 돼요. 불편하시면 약간 숙이고 대신에 시스템으로 치는 연습 하셔도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시스템으로 칠 때는 몸의 회전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더 숙여도 돼요. 나중에 숙여도 되는데 숙일수록 몸의 회전은 느려집니다. 알고는 계세요. 자, 들고 쭉 버티세요. 자, 이번에도 너무 잘 떨궜어요. 근데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손이 안 했죠. 다시. 이 두 가지. 사실은 이 레슨 할 때 제가 이렇게 양팔을 모으는 걸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자, 그게 선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벌어질 수 있어요. 다시 모으고 떨구고 빵 하고 떨구고 빵 하고 떨구고 빵 하고 떨구고 빵 하고 피니쉬. 가만히 계세요. 이번엔 너무 잘했어. 떨군 것도 잘하고 그 다음에 손의 액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굿. 자, 드라이버 쳐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놓고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연습식 한번 해야죠. 그 높이는 알아야 되니까. 위, 아래 위. 이것도 휘두르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느려. 어깨를 쑥. 어깨가 떨어지니까 몸이 돌아가더라. 어깨가 떨어지니까 몸이 돌아가더라. 좋습니다. 자, 놓고. 어깨가. 좋아요. 일 해야 됩니다. 쭉 버티고. 좋아요. 일 하나도 안 한 거야. 이번에. 잘 치셨어요. 다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시스템으로 칠 때 진짜 중요한 건 시작과 동시에 손이 도는 그 액션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밑에 와서 손목 로테이션 있죠. 그 로테이션에 대한 시동은 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돌리면서 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동을 같이 걸어줘야 체가 딱 중간에 만나요. 근데 대부분 다 어깨 떨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 가만히 붙들고 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 시작하려면 얘는 한참 왔어. 비율이 안 맞는 거야. 그거 다 밀려. 일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 같이 시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위에서 손이 보통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죠? 여기서 도는, 우리가 분명히 스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서 돌리는 분들은 스윙이 좋지 않아요. 다 슬라이스 나거든요. 근데
보통 선수들이 돌리는 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런 모멘텀이 걸려 있어. 그래서 위에서부터 나는 모멘텀을 걸어주라는 얘기예요. 다시 손목 돌리는 거 로테이션. 그렇지. 떨구는 거예요. 자, 떨궜더니 채도 날아가고 날아가더라. 수직으로 빵.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버티세요. 잘했어요. 이것도 밀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아, 그걸 한다고 해도 잘 안 만들어져요. 거리도 많이 나갔네. 그러면 회원님 스윙은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공이 밀려. 스윙은 완벽하대요, 옥선생이. 근데 공이 밀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공의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공의 위치를 어디로 옮겨야 돼요? 오른쪽으로 밀리니까. 맞아요.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나오면서 맞는 거니까 나오다가 들어갈 때 맞게 해야 되겠죠? 왼쪽으로 한 개만 옮겨보세요. 그 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네. 아래 위, 그 잡고 쭉 버티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런처로 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공을 칠 때는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이게 우리 여기까지 할 건데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 안 믿겨져요. 지금까지 맨날 나는 이렇게 손으로 쳤는데, 아, 이걸 떨군다고 해서 공이 맞아나간다고? 그리고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밥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배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 뭔가 좀, 그리고 이게 막 떼뱉겼는데 막 개운한 느낌도 없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공을 쳐야 부상도 없고. 우리가 맨날 팔에 엘보고 다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여러분들이 패대기 치니까 늘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부담 갈 일이 없어. 임성재 선수 잘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선수가 칠 것 같죠? 텐션에 의해서 쭉 그냥 공이 날아가는. 그리고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딱 때려가지고 공이 날아가는 걸 봤는데 내가 빵 했더니 공이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에 대한 이미지 훈련도 돼야 돼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빵 나는 했을 뿐인데 채는 벌써 이만큼 가 있고, 오메 벌써 여기 와 있네 봤더니 공은 쭉 떠서 가고 있는 이 시스템이 골프샷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눈 커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고 나서 이렇게 보는 이런 느낌.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스윙 5단계는 너무 훌륭하게 연습을 해 오셨고요. 그리고 껌 스윙도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근데 그 시스템 속에서 제가 런처 시스템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걸 좀 연습을 하시면 왜 런처 시스템을 해야 되냐. 그리고 또 하나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스윙의 정석이라고 해서 이 스윙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걸 정석이라는 이름을 내가 붙였냐. 내 스윙이 이건 정석이다. 근데 이건 이병욱 스윙이 아니에요. 그 근원을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팔을 모으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가급적 그 영상 시청을 하시고 그것도 접목을 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같은 듯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느낌은 같이 치는 것 같은데 레슨을 듣고 나니까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 네. 되게 시인이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기 왔는데 갑자기 막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저희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그거를 믿고 연습을 하시는 분인데 오셔서 점검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난 그 다음 단계를 또 더 열심히 할게. 잘못하고 있으면 그걸 좀 고쳐줘. 그러면 내가 그걸 다시 해갖고 올게. 이런 거예요. 근데 회원님은 고쳐줘. 내가 좀 다시 해올게. 이게 아니에요. 잘했는지 좀 봐줘. 그랬더니 잘했어.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한 2, 3개월 있다가 연습이 되게 궁금한 게 있으면 가까우시니까 또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지금까지 무서운 초대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스윙이 워낙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제가 손을 대서 더 지금 공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몸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어색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도 다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절대 스윙 5단계로서 스윙의 모양이 나와서 여러분의 길에 만들어졌다면, 스윙의 길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상호님도 멋지지만 더 멋진 분이 오실 거라 기대를 하고요. 무서운 초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